첫 번째 포인트 조대성 진짜 눈 깜짝하시면 점수들이 넘어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선수죠. 예. 초반 두 점이 모두 3구 안에 나왔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서비스로 득점하는 박 잘 사용하는 것 같아요. 예. 자 지금은 상대의 포인트 사는 1절 망설임 없이 구사하는 기술들이었죠. 예. 들어올리고 홍 선수의 매력인 것 같아요. 아. 저런 포인트를 따고도 전혀 아무렇지 않은 듯한 느낌.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도 홍 선수는 반대 선수라고 반대 선수죠. 예, 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뭐 다 자기만의 그런 스타일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벗어납니다. 바깥. 네, 좀 아쉽네요. 네. 예. 빨리 이제 적응해가지고 포인트 탑스피너에서는 아무래도 잘하네요. 예. 네. 6대 2의 스코어. 포핸드 네. 서브 조대성 백핸드로 두 선수가 맞고 들어왔다. 조대성 선수가 박강현 선수한테 우위를 점할 수 있는지가 박강현 선수가 조대성 선수의 공을 조대성 리시브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서비스를 보여주게 될지 조대성도 서비스로 더 빨리 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거예요. 그대로 지나쳐 가고 있는 박강현 슬쩍 넘기려는 시도 많이 나오게 되고 하고 있는데 저런 식으로 선지를 조금씩 더 잡아주고 먼저 선지를 잡는 점수 10대 6 조대성의 게임 포인트 나가면서 11대 6으로 첫 게임이 끝이 납니다. 자 쪽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서비스 리시브 미스보다는 뭐 말이 필요 없는 득점이었습니다. 너무 빨랐습니다. 자 이번에도 조대성 찔러봤어 주시면 될 것 같고 박강현 선수는 아직까지 긴 서비스들 좀 더 활용을 해주고 있지 그런 포인트들 재밌게 보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트에 맞고 들어오면서 서비스 조대성. 조대성 포인트도 그렇고 이런 바나나 플릭을 유도하고 기다리는 기술들 충분히 우리나라 선수들도 지금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누가 먼저 또 사용하는지 지켜보고 싶습니다. 박강현 백핸드 들어가서 강한 게 반격을 당했다기 보니까 다시 조금 무리해서라도 스트레이트로 가는 거예요. 조대성의 서비스 이어집니다. 박강현도 물러서자 하는 실책성 서비스였던 것 같습니다. 들어왔습니다. 네트만 박강현의 서비스 벗어납니다. 공의 그 신중함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예. 강한 서브 이후에 3구 공격이 불발. 그만큼 까다로운 겁니다. 맞습니다. 네. 조대성 조대성 막혔습니다. 지금은 백핸드 플레이로 해결을 하고 평범하게 백코스로 갔을 때 한 번 반격을 당하니 스트레이트와 미들 코스와 지금도 무리하게 포핸드 박강현 선수는 8대8 박강현의 서비스 받아내지 못합니다. 그런 파워풀한 탁구가 또 보여질 것 같습니다. 예. 자 조대성 10대8의 스코어입니다. 조대성의 서브 조대성 나이스 비어있는 자 여전히 박강현 선수가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받지 못합니다. 박강현 선수가 11대9 두 번 출발합니다. 책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겠네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야 소름 돋았습니다. 지금 첫 포인트부터 대단했고요. 지금은 조대성이 명의 스코어 박강현의 서비스 빠르게 맞붙었습니다. 이번에 있죠. 예. 네. 2대 1의 스코어 한번 맞붙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네트를 거죠. 예. 네. 조대성의 서비스 자 백핸드 받지 박강현 선수가 득볼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자 5대2의 스코어에서 박강현의 서비스입니다. 네트 맞고 흐름이 철저하게 맞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예. 포핸드 막혔거든요. 막혔거든요. 예. 박강현 받지 못 해내네요. 네. 7대 3의 스코어입니다. 조대성이 넉 점 앞서 있습니다. 백핸드 상대를 끌어 믿는 카드일 겁니다. 예.
조대성 받지 못합니다. 득점은 박강현이 가져갔습니다. 리시브 범실 조대성의 득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8대 5라는 스코어입니다. 지금. 네. 어, 전대 걸렸습니다. 스코어는 8대 6입니다. 긴 서브 이후에 3구였는데 근데 조대성 선수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코스 짧은 코스 코스만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 공이 멀리 조대성의 득점으로 11대 6. 세 번째 게임이 끝이 났습니다. 자, 게임 스코어는 2대 1이었고요. 조대성이 박강현을 잡아내면서 1번 단식 매치.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